오늘 밤 중부와 남부에 각각 기압골이 지나면서 내일 아침까지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천둥, 번개가 칠 수 있겠고요.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강원 남부와 남부 내륙은 가시거리가 최소 50m까지 좁혀지겠습니다. 출근길 안개와 빗길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낮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후에 약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는 곳이 있겠고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이 21도로 예년 수준을 5도가량 크게 웃돌겠고 낮 기온도 서울이 28도,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다가오는 10월의 첫날이자 국군의 날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